stats.여러분 안녕하세요, 태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 바로 어디 나와 있느냐? 대중소 소 소래산에 왔습니다. 저희 모임에서 자주 오는 곳이죠. 오늘은 그 동생이 인사. 네. 안녕하세요. 동생이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해서 뭐냐고 하길래 제가 오전에 소래를 갔다 와 지금 오후에는 이제 소래산으로 갑니다. 그래서 오늘 소래산에 손님 영상 보신 분에게 소개 좀 소래산에 대해서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. 소래산은 초원서부터 경사가 좀 심해요. 하고 지금 영상을 찍으면 제가 숨소리를 좀 거칠 것 같아서 중턱 좀 올라갔을 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소래산으로 가보시죠. 첫 번째 언덕을 지나면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가 마련되어 있네요. 근데 산타르기 힘들어서 저 혼자 안 할 것 같아. 일단은 첫 번째 언덕길 올라왔고요. 이것도 이제 계단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. 저 위로. 아,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. 월요일이라 사람도 없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.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까? 현역인데. 이제 건방지게 솜 찔러갖고 가라도 이거? 이따 한번 계단 올라갔다 한번 봐야 되겠어요. 올라갈 수 있는지. 아, 막걸리랑 싸울걸. 아, 날씨 진짜 좋다. 보니까 이 길을 막아놨네. 여기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.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이 길로 다니면 안 되나 봐. 그건 이 길로 막 원웨이로 가야 되겠네. 바뀌었네. 일로 가면 안 됩니다. 일로 예비군 하나 봐. 총소리 나요. 여기 바위돌 지나서 이제 총소리. 언덕으로 해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. 힘든 코스. 얘가 잘 올라갈지. 네. 한번 가볼게요. 저희 모임에서 돌 쌓는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다 부셨는지 다른 짓 다 무너뜨려 놨어요.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우리 자리인데 누가 흐트러 놨네. 누가 일부러 이랬나? 아, 이 새끼들 진짜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. 다시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밑바닥은 좀 큰 데부터 쌓아주시죠. 여기입니다. 산다리 아래. 이제 돌길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. 저 그래 잘 올라가네. 이 산은 다 좋은데 이 계단 힘들어요. 계단이 아주 뭐 같아. 아, 힘들어. 그리고 딱 날씨가 풀려서 땅이 좀 많이 질어요. 미끄럽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. 뻗었어. 저는 지옥의 계단 코스를 지나서 정상인 곳까지 왔습니다.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나네. 여기서 막걸리에서 먹어야 되는데. 날씨 포근한데 약간 뿌했네요. 정상 향해서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마 일어나. 네. 일어나 빨리. 일어나. 여기는 바위를 타는 유격 코스죠. 유격. 이제 여기로 올라오면은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. 근데 할만해요? 힘들어? 잘 탄다며. 네? 잘 탄다며. 오만했네.
라이플에서 점점 이거 깎여요.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정상에 다 왔습니다. 이제 아, 드디어 소래산에 도착했습니다. 해발 299.4 소래산 왔습니다. 인터접해야지. 저때 와보시니까 어때요? 좋겠어요. 아, 운동을 좀 할 걸 그랬어요. 생각보다 힘들죠? 네. 근데 하고 나면 좋습니다. 경치 좋죠? 그렇죠. 네. 좋네요. 네. 아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아 눈이 자꾸 들어서 눈물 난다. 설산은 299m라고 높지 않은 산인데 약간 그 난이도가 있어요. 경사가 좀 심해서. 근데 체력 기르기에는 참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. 아 정말. 아휴 덥다. 두유 먹 두유 좀 드세요. 네, 산에서 두유는 좀 부럽습니다. 일단 여기서 사진 찍고 기념 사진 찍고 저희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내려갈까요? 할라 있으시죠? 눈이 들어오죠. 뚝배기. 아 오늘 진짜 덥다. 와 옛날에 군장 메고 이거보다 더한 걸 어떻게 걸어다녔는지. 박치만 하는 거지 뭐. 저 동생이 턱걸이를 한대요. 둘, 셋, 넷, 다섯. 안 되고. 여러분, 근데 이게 뭐 하는 운동기구인지 아세요, 이거? 당최 모르겠네?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아이고, 잘 올라오네.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소래산을 하산하게 됐고요. 아, 소래산은 약간 산행 중에는 볼만한 경치가 많이 없는데 운동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경사가 딱 가빠라서 다른 산, 높은 산을 가기 위한 운동 코스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라왔을 때 경치도 되게 볼만하고요. 날씨 좋을 때,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오시면 참 좋은 것 같고. 오늘 처음 오신 분,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? 보람 있었는데 다시는 안 온다. 다시는 안 왔네? 힘들어. 다시는 안 온대요. 그러면 재밌는 소래산으로 놀러 오세요.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맴돌아요.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지는 눈 사이로 그대 내 맘에 쌓여만 가나.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.